번화가 디제이드 진행을 위해 선수들은 마스크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선수부터 2022 시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이동준 선수와 부산에서 한 숙박을 먹었고 이동준 선수가 지금 울산으로 이적해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동준 선수가 이 정도로 좀 발전되고 좋은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김진규 선수도 최근에 이제 A 대표팀에 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이 지금 본인께 조금 자극도 되고 조금 많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준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을 때 신인 때부터 같이 그 봤었는데, 워낙 이제 가진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이제 기회를 많이 받았을 때부터 이제 좀 많이 성장하는 게 이제 울산 와서도 워낙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규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부산 입단 동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뭐 축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생 이지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올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하게 되었잖아요. 지나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동계 훈련부터 잘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리그나 ACL 그리고 잘 준비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오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잘 준비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대표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이 손을 들어 가시겠습니다. 올 시즌에 뭐 전방에 박주영 선수라든지 후방에 김영원 선수라든지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베테랑 선수들 많이 연구이 됐는데요. 내 선수에게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미드필더로서 어쨌든 앞뒤가 더 보강이 된 상황인데 좀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느낌이라든지 좀 어떤지 한번 주시고 싶습니다. 김성주 군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고 그리고 그런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랑 작년보다 더 나은 시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이 기대되고 또 그 새로운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 해마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항상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 같이 뛸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새로운 선수들도 뭐 좋은 선수도 많지만 또 처음에 남아있던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한 건 사실이고 중간에서 이제 수비 서포터나 이제 공격 서포터를 잘만 하는 제가 좀 분단해서 봤습니다. 매해 이제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가 좋은 선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 그분들도 더 많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그런 선수들도 많이 좋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왔을 때 그런 시너지를 내서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팀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이제 더 느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구나라는 걸 더 밖에 있을 때보다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단점은 아직 모르겠고, 이제 장점이 똑같은 개념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 울산현대 2022 시즌 동계훈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시즌 활약을 응원하는 의미로 오른손을 들어서 화이팅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울산현대 시그니처 포즈, 어음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것으로 울산현대 2022 시즌 동계 공지훈련 공동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제까지 멍설음해 주신 미디어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